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부터 함께 해주고 계신 이광수 기자님인데 네.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그럼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자, 주가를 흔드는 보호 예수 해제, 기관발 물량 폭탄이 나오면서 종목들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기관 물량이 나오면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저가 매수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시장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 이슈가 많았던, 그리고 관심이 많았던 종목들이 IPO 이제 기업 공개하고 주식 시장에 대비를 하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기간마다 기간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종목들이 좀 출렁거리고 있어요. 네. 자, 이런 거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보호 예수 물량이나 그 기간 같은 걸 언제쯤인지 일정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렸잖아요. 네. 그래서 워낙 이제 그 이전에 우정사업본부가 이제 블록딜로 이제 대규모 그 카카오뱅크의 물량을 팔았기 때문에 투심이 이제 조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이제 보호 예수 종료일까지 겹치면서 네. 어제 이제 4% 내린 77,400원에 이제 마감을 한 상태고요. 아무래도 지금 그 영향 때문에 지금 현재도 오늘도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항상 이렇게 그 보호 예수 그 물량이 풀린다고 해서 하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기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좀 이런 거를 인지를 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카카오뱅크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줄줄이 뭐 이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때 그 당시에 또 인기가 많았던 관심이 많았던 종목들이 또 IPO 청약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또 다음 순서로 다가오고 있는 게 또 크래프톤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는 뭐 어제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덮어두고 이제 크래프톤이 이번 주 금요일 이제 10일에 이제 그 보호 예수 기간 물량이 이제 나오게 그렇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만 6,400주가 풀리는데요. 이게 기간 배정 물량 전체 중에서 16.9%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제 아무래도 5% 정도 빠졌는데 네. 카카오뱅크가 이제 보호 예수 앞두고 빠진 영향에 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이제 크래프톤도 10일에 금요일에 좀 빠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이제 물량이 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도 지금 좀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2.7% 예.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공모가보다 지금 낮은 상황이어서 기관들이 공모가보다 낮은 상황에서 이걸 금요일에 매도를 할까? 좀 이런 의문이 그러게요. 좀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반등할 여지는 지금 사실 없고 보호 예수 때문에 반등할 여지는 없고 앞으로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제 중국발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근데 지금 약간 공모가보다 아랫동안 내려와 있어서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올라갈 이유도 딱히 없다. 좀 그런 상황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주는 아니고 이제 18일에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고 네. 그럼 그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올 예정인데 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삼상이 시작이 되고 있고 그런 관련된 호재가 계속 나오면서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다가 어제 이제 보호 예수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어제 좀 빠졌는데 오늘은 다시 좀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항상 이렇게 빠지는 것은 아니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사이에 다음 이제 18일이니까 그 사이에 또 좀 호재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증권가에서는 만약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번에 하락하게 되면은 워낙 이제 앞으로 백신도 개발하고 그렇죠. 백신도 내놓을 예정이고 뭐 CMO도 계속 할 예정이니까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가 매수로 삼을 수 있는 종목도 있고 뭐 네. 그렇지 않은 종목 확인이 더 필요한 종목도 있지만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IPO하고 상장하고 나서 그런 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린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또 유난히 이렇게 더 하락폭이 크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투심이 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작년에는 워낙 또 상승세가 그렇죠. 있었고 지금은 이제 상승 고점을 찍고 지금 방향성을 물론 이제 하락으로 내려가진 않는다고 하지만은 네. 뭐 이렇게 방향성을 찾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럴 때는 오히려 더 이런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 IPO 종목에 비해서 좀 크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다가 또 뭐 해외에서 미국에서 상장했던 우리 기업 쿠팡의 이야기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쿠팡도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쿠팡에 투자하신 분들도 뭐 흔히 말하는 물렸다라고 하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데 자 쿠팡에서도 이제 투자한 기관들이 물량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10시 반에 이렇게 또 휴대폰 들고 이렇게 그렇죠. 보실 텐데 오늘부터 좀 이제 그 물량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나 뭐 블랙록 등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물량들이 이제 대규모 이렇게 보호 예수 기간이 풀리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뭐 이들 기관이 그렇게 단기에 매수 매도를 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전부 다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쿠팡이 워낙 또 많이 내려왔어요. 사실 시총이 네. 거의 100조 원에 육박했다가 거의 지금 40% 이상 빠졌거든요. 계속 꾸준히 빠졌기 때문에 뭐 오늘 보유예수 기간이 풀린다고 해서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분위기는 일단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